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캠프타운에서 나오는 토파지라는 텐트인데요. 여름이 되다 보니까 주로 돔 텐트를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제가 뭐 많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던 토파지 텐트가 상당히 인기도 있고 가성비가 괜찮은 텐트라서 피칭도 하고 텐트에 관련된 소개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파지 텐트의 구성품을 보면은 면 혼방 이너 텐트, 플라이, 그리고 폴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폴대 3개 중에 하나만 색상이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색상의 폴대는 나중에 플라이를 칠 때 사용하는 폴대입니다.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 폴대를 먼저 조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돌인가 봐, 안 들어가네. 이렇게 네 군데에 팩다운을 해줍니다. 이제 폴대를 끼울 텐데요. 저는 보통 폴대를 다 끼워놓고 자립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일단 폴대를 다 꽂은 후에 자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열십자 모양으로 폴대를 먼저 끼워 놨고요. 폴대를 세워서 자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폴대를 여기 보이는 구멍에 꽂은 후 반대편에서 자립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폴대를 꽂은 후 과감하게 꽂도록 하겠습니다. 폴대를 꽂아 이렇게 자립을 시킨 후 연결고리를 폴대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폴대가 생각보다 강해요. 혹시라도 망가질까봐 제대로 끼우질 못하는데 그땐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당겨가지고 자립을 시키십시오. 이렇게 폴대 두 개, 그 다음 팩 네 개만 박아가지고 텐트의 자립은 완성이 됐습니다. 제가 플라이를 씌우기 전에 이 텐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. 토파지 텐트는 사면이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. 여름 되면은 해충하고 벌레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요. 하단에서 이 출입구까지 높이가 상당합니다. 제 손 한 뼘 정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벌레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유용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한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. 모든 면이 다 높게 되어 있어서 해충 유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재질로 보면 면 혼방이어가지고요. 면 텐트를 선호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뽀송뽀송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돔 텐트보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때 많이 숙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카페에 보면은 토파지 텐트 갖고 4인이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. 제가 재원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체감이 안 오기 때문에 또 가서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직 돌이네. 1명. 2명. 3명. 4명. 제가 뒹구르 굴러가지고 한 3바퀴를 굴러서 4명까지는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4인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린이 있는 3인 가족은 쓸 때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. 안에 내부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이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메쉬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기증품 같은 것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이 사방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
이쪽도 마찬가지로. 아, 맞바람 부니까 좀 시원해졌어요. 자, 이 커다란 창도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반대도 오픈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전선을 뺄 수 있는 전선 구멍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캠프타운 텐트들이 항상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아서 좋다고들 했었는데, 요즘 캠핑 추세하고 맞지 않게 색상이 조금 예쁘지 않은 건 사실이었거든요. 근데 토퍼즈 텐트 같은 경우는 플라이를 씌우기 전에 타프를 치고 이 이너만 넣어서 사용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감성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듯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토퍼즈 이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이제 다시 플라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이를 처음 씌워보신 분들이 그 토퍼즈 플라이를 씌우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, 우선 무조건 텐트 위에다가 플라이를 뒤집어 씌우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, 그다음에 폴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정면으로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빨간 라인 두 줄 보이는 게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플라이 조립하는 방법도 여기에 보이는 플라이에 있는 버클을 팩다운했던 이너 텐트 고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면부에는 플라이를 끼울 수 있는 버클이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. 앞쪽에 하나, 뒤쪽에 하나. 그러므로 토퍼즈의 그 플라이는 총 6개의 버클을 끼워야지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남았던 한 개의 폴대를 앞부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폴대 끝부분을 여기에 보이는 고리에 끼워주시면 되고요. 반대편도 고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연결 고리를 마찬가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플라이까지 설치를 한 후 스커트는 돌아가면서 팩다운을 해주면은 토퍼즈 텐트는 피칭이 끝납니다. 그리고 플라이 옆면을 보면은 이 전부 다 이렇게 찍찍이하고 지퍼로 되어 있어서 오픈이 가능합니다. 오픈이 가능해서 플라이를 씌우고 나서도 이 부분을 걷어내면은 아까 전에 이너 텐트에서 사방이 열리는 것처럼 전부 다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캠프타운 토퍼즈 텐트를 피칭을 하고 플라이도 씌워보고 텐트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가성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텐트인 것 같아요. 30만원이 안 되는 그런 돈에서 쓸 수 있는, 그 다음에 면 텐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캠프타운 토퍼즈가 여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